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타 203번째 시간입니다. 아, 미스테리예요. 저는 오늘 배울 이 곡을 제가 작년 10월 언제쯤에 업데이트 한줄 알았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네요. 뭐 요즘 계절마다 그 계절을 상징하는 노래들이 많이 있죠. 버스커 버스커가 부른 벚꽃 엔딩이나 뭐 그런 곡들이 있는데 어떤 계절을 상징하는 노래 중에서 우리나라 뭐 거의 최초이자 아직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곡이 오늘 배울 이용 씨가 부른 잊혀진 계절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황 선생 기타 교실 실전 연습에도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요. 원곡이 조금 단순하기 때문에 약간 편곡이 들어간 스타일로 만들어서 제가 업데이트를 해놨으니까 원곡보다 약간 뭐랄까? 조금 응용된 느낌으로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황선생 기타 교실에서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곡을 리듬 스트로크로 한번 연습을 하고 아르페지오로 연습을 하고 그리고 사실 전주 기타 솔로, 원래는 기타가 아니죠. 피아노로 땅따라라랑 이렇게 하는데 전주를 기타 솔로로 바꿔서 이 부분도 살짝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곡에 나오는 코드를 볼게요. 코드를 보시면 C 코드, 그 다음 G 코드, 그리고 G7, 그리고 A 마이너, 그리고 F, 그리고 D 마이너. 네. 코드는 이렇게 C키에서 나오는 코드들, 간단한 코드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로 리듬 스트로크로 연주를 해볼 텐데, 우리가 뭐 슬로우 고고 1, 2, 3번 리듬은 자주 연습해서 잘 알고 있죠. 자, 먼저 C 코드 잡고 1번 리듬부터 2, 3번 리듬까지 같이 연습해 볼게요. 시작. 1번이에요. 단단따라, 단단따라. 2번. 단단딴따라, 단단딴따라. 3번. 단단딴따라, 다가다가 딴따라. 됩니다. 3번 리듬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박자, 방금 저희가 연습했던 리듬에서는 다가 다가 이렇게 쳤는데 이렇게 다가 다가로 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조금 지저분하다, 느낌이 지저분한 느낌이 든다 할 때는 다가 단 이렇게 쳤던 리듬도 있어요. 어쨌든 3번 리듬 연주하실 때 다가 다가 부분은 의도적으로 조금 약하게 쳐주시는 게 좋아요. 이 부분을 너무 감정이 격해져서 세게 치면 조금 지저분해질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노래가 이렇게 감정이 폭발하는 지점에서는 막 이렇게 다가다가 쳐도 괜찮긴 해요. 자, 그리고 아르페지오는 우리가 그동안 자주 연습했었던 슬로우 고고 기본 패턴. 네. 뭐 C 코드 잡고 5, 3, 2, 3, 1, 3, 2, 3.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시작. 5, 3, 2, 3, 1, 3, 2, 3. 네, 요렇게 되고, 한 마디에 코드가 두개 있는 경우. 그럴 때는 5, 3, 1, 2, 3. 1, 2를 같이 치는 겁니다. C 코드 잡고 해볼게요. 시작. 5, 3, 1, 2,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악보를 보면서 한 부분씩 연습해 보겠는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저작권 정책 때문에 제가 이 곡의 노래를 적극적으로 부르거나 또는 이 곡의 연주를 길게 연결해서 연주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악보 보시면 악보 첫 줄, 둘째 줄이 전주 부분인데요. 첫 줄에 두 마디가 C 코드 그냥 아르페지오로 나와 있죠.
이렇게 두 마디 아르페지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따가 배워볼 기타 솔로가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리듬 스트로크로 연주할 때는 1번 리듬으로 하시면 되고 아르페지오 패턴은 뭐 악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 패턴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냥 우선 넘어갈게요. 그리고 전주 부분 지나서 일곱 번째 마디부터 보시면 우우우우우우우 이렇게 나와 있고 아랫줄 11번째 마디도 C, G, F, C 뭐 F코드만 잘 잡으시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아랫줄 15번째 마디 보시면 뜻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자, 이 부분까지 계속 1번 리듬으로 연주를 할 거예요. 15번째 마디부터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뜻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요렇게 할 겁니다. 우리는 헤어졌지. 요 G7이 두 박자예요. 그래서 G7에서 단단 따라 친 다음에 C코드로 단다라. 그 다음 G7으로 단다라. 그리고 나서 뒷부분은 슬로우고고 3번 리듬으로 연주를 할 거예요. 이 곡은 요 부분만 잘 연습하시면 리듬 스트로크는 뭐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부분 먼저 같이 느리게 한번 연습해 볼게요. 우리는 헤어졌지요. F부터 C로 딴다라, G7 딴다라 하는 부분까지 느리게 요 정도 속도로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헤어졌지요. 요렇게입니다. 자, 한번 더 해볼까요? 느리게.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랫줄 C코드부터 3번 리듬이에요. 그러면 3번 리듬 들어가는 부분까지 같이 해볼게요. F부터 방금보다 약간 빠르게 요 정도 시작. 우리는 헤어졌지요. 이렇게. 자, 이 부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F 코드 우리는부터 시작. 됩니다. 뭐 이 부분만 잘 연습하시면 리듬 스트로크는 별로 연습할 게 없어요.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와서 일곱 번째 마디 우우우우부터 자, 여기서는 1번 리듬으로 시작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C코드 G7 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뜻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번째 마디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붙어는 뭐 계속 3번 리듬으로 연주를 하시면 돼요. 코드가 뭐 별다른 게 없으니까 19번째 마디부터 노래 끝나는 부분까지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그대의 진실인가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꿈을 주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나를 울려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아르페지오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아르페지오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5, 3, 2, 3, 1, 3, 2, 3 이 패턴으로 연주하고 코드가 두 개 있는 부분에서는 5, 3, 1, 2, 3, 5, 3, 1, 2, 3 이렇게 연주를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단다라 단다라 했던 부분 15번째 마디 있는 줄에 우리는 헤어졌지요. G7 6, 3, 1, 2, 3 이렇게 연주한 다음에 C랑 G7은 그냥 한 번씩 드르릉 긁어주세요. 자, 요 부분 우리는 헤어졌지요. F부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시작. 우리는 헤어졌지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위로 올라와서 7번째 마디부터 한번 연습해 보겠는데요. 자, 먼저 C코드 잡아보세요. 자, C코드에서 F코드 넘어갈 때 중지, 약지, 새끼 요 세 손가락 붙어있는 채로 그대로 내려준다. 네, 요거 연습 한번 해보세요. C코드에서 중지, 약지, 새끼 세 손가락을 붙였다 생각을 하시고 힘 살짝 빼고 그대로 아랫줄로 그리고 나서 F. 네, 그리고 아르페지오로 연주하실 때는 여기 아래로 6번 줄 1프렛 빨리 잡아줘야 됩니다. 얘부터 잡고 나서 나머지 뭐 코드를 잡아도 되는데 네, 박자에 맞게 6번 줄이 딱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7번째 마디부터 같이 해볼게요. 시작. F C코드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F 10월에 마지막 밤을 새엔 내에 뜻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F 우리는 헤어졌지요. 이렇게 됩니다. 네. 아르페지오로 연주하는 거는 뭐 뒷부분도 코드가 같고 뭐 아르페지오 패턴도 같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주 부분 원곡에서 피아노로 연주됐던 멜로디를 기타로 한번 연습해 볼 텐데요. 자, 이 곡은 C키입니다. 샵이나 플랫이 하나도 붙지 않은 C키고 C키는 개방현의 미파솔 블럭이 있고 5프렛의 라시도 블럭이 있어요. 그냥 이거 이대로예요. 그래서 여기서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가 튀어나와서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기본적인 위치는 여기에서 연주를 할 거예요. 검지, 중지, 약지, 새끼가 5, 6, 7, 8 이렇게 담당해서 연주를 하는데 중간에 약간 다른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전주 앞에 두 마디는 아르페지오로 연주하는 부분이니까 넘어가고 첫째 줄 마지막 마디 보시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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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 있는데, 2번 줄 8프렛 솔을, 요거를 글리산도를 하라고 앞에 짝대기가 돼 있죠. 새끼손가락으로 글리산도 하면 약간 어려워요. 새끼손가락이 힘이 없으신 분들은 손가락이 오다가 프렛에 걸려서 자빠져요.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자빠지면.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8프렛은 새끼손가락 담당이지만 이거 연주할 때는 약지로, 약지로 8프렛 앞에 한 6프렛 정도부터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미래도. 네,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시작. 자, 한번 더 할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랫줄 네 번째 마디 시도라시솔 하는 부분까지 연결돼요. 시도라시솔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방금 여기 와 있었죠. 검지가 3번 줄 5프렛 도로 와 있는데 검지가 이제 시로 내려갑니다. 4프렛으로. 그래서 시도 시도를 이렇게 치고 그다음에 라시는 네, 라를 새끼손가락으로 잡아야 돼요. 그 다음 솔 중지로 이렇게 됩니다. 시도 라시 솔 천천히 해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거를 약간 빠르게 시도라시솔 시작 한번 더 할까요? 시작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마디 마지막에 오 32분음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나와 있어요. 한 박자 동안 치는 건데 이 부분 연주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자 맞추기도 어렵고 손가락도 조금 많이 벌어져야 되고. 자, 먼저 그냥 멜로디를 보시면 솔라시도 레미파 솔한 다음에 A 마이너 라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솔라시도 레미파 솔라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우리가 여기 라시도 블럭만 생각을 하면 솔이 4번 줄 5프렛이죠. 솔라 그다음 시도레 미파 솔 라. 자, 이렇게 연주를 하려면 4번 줄부터 1번 줄까지 네 줄을 건너뛰어야 돼요. 이렇게. 네 줄을 건너뛰면서 이 박자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예전에 스케일 강좌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통기타에서는 그냥 라시도 레미파솔라 시도 레미파솔라시도 요 스케일을 쓰지만 일렉기타에서는 한 줄에 음이 3개씩 들어가는 스타일. 한 줄에 3개의 음이 들어가는 식으로 스케일 많이 사용한다고 했어요. 자, 여기 타브 악보 보시면 4번 줄 579죠. 579. 솔라시예요. 그 다음 3번 줄도 579. 도레미. 솔라시 도레미. 자, 솔라시 도레미만 천천히 여기 햄머링 뭐 연속 나와 있지만 먼저 천천히 한번 쳐볼게요. 시작. 그 다음, 파솔, 라까지. 6, 80. 네. 5, 7, 9, 5, 7, 9, 6, 8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솔라시, 도레미, 파솔라. 이렇게 천천히 한번 한 음씩 다칠 거예요. 시작.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자, 다시 한번 시작.
약간 더 빠르게 해볼까요? 시작. 이 정도 속도 따라오실 수 있나요? 자,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빠르게. 자, 시작. 요 정도 속도로 치면 괜찮을 거예요.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자, 요 정도 속도로 치면, 요 정도 속도가 되면 괜찮은데, 손가락도 평소보다 많이 벌어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주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햄머링을 넣어서 여기서 솔라시를 요걸 세번다 치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자, 솔라시를 햄머링으로 해볼게요. 시작. 한번 더. 시작. 그 다음, 도레미도 햄머링으로.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 다음에, 파솔라에서는, 파솔은 햄머링으로 하고, 아이고, 파솔. 하고 난 다음에, 라는 쳐야 돼요. 여기는 쳐주는 음이라서 파솔 요렇게 자 해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그래서 솔라시 도레미 파솔라 요거 햄머링 들어가는 걸로 천천히 요렇게 요렇게 이 정도 속도로 해볼게요. 시작. 자, 한번 더. 시작. 자, 요걸 약간 빠르게. 시작.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방금처럼 햄머링으로도 연습해 보시고 음을 하나씩 치는 것도 요것도 한번 같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부분은 꼭 굳이 우리가 이 곡의 기타 솔로를 전주 부분을 배우겠다가 아니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요런 게 있구나라는 걸 익히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다음 A 마이너 파솔라까지 왔죠?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 이제 뒷부분, 파미파미 레솔, 레시, 이렇게 되는데, 중지가 2번 줄 6프렛까지 온 다음에, 자, 제가 여기까지 먼저 쳤어요. 같이 해볼게요. 시작. 자, 다시 한번 시작. 그리고 나서 레시. 자, 이 부분 박자는 소리 두 박자 반이죠. 소오오 레시. 소오오 레시. 이렇게 돼요. 그래서 A 마이너 마지막 부분부터 제가 보여드리면 요렇게 됩니다. 자, 같이 해볼게요. A 마이너 마지막 부분 파부터 시, 이, 자, 아. 네, 마지막 시는 뭐 8분 음표라서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전주 부분 악보를 잠깐 전체 화면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지시켜 놓고 손가락 가는 길 연습해 보세요. 자, 연습 잘해 보셨나요? 그러면 저와 함께 전주 부분 기타 솔로를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앞부분 두 마디 아르페지오 부분 빼고 할 거예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뭐 이 전주 부분 요거 다다다다다 요거 못 따라오셨어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곡에서 전주를 배워보는 거는 요 부분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는 요 스케일 모양을 한번 익혀보려고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럼 화면만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곡의 악보를 부분 부분 나눠서 전체 화면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10월의 적금, 10월의 보험, 이용 씨가 부른 잊혀진 계절이라는 곡을 배워봤습니다. 뭐 리듬 스트로크나 아르페지오는 굉장히 간단한 곡이었고요. 그리고 손가락이 느린 분들은 조금 따라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전주 부분도 기타 솔로로 만들어서 배워봤습니다. 전주 부분 같은 경우는 혼자 연주하실 때는 뭐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아르페지오 두 마디 치다가 노래 부분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 열심히 연습하셔서 올해 10월에 멋들어지게 연주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